아름다운 꽃이 날아다니는 듯한 서양 화가 김명희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붉은 빛깔의 모란과 보랏빛 나팔꽃까지 화복을 가득 채운 강렬하고 개성 있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인상적입니다. 서양 화가 김명희 작가는 순천 갤러리 연향에서 자연과 함께 날자라는 주제로 나팔꽃, 모란, 연꽃 등 아름다운 꽃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단조로울 수 있는 공간에 둥지를 튼 아름답고 단아한 나팔꽃의 모습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쁨을 전해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풍경화 야외 스케치 나가서 뭐 그리기 시작을 했고 또 정모라는 이제 홍대 교육원 다니면서 이제 정모라를 주로 많이 그렸고요. 연꽃 작업을 주로 하게 됐는데 힘들고 그러신 분들에게 힘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연꽃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저 유화에서 또 그 동양적인 거, 한국화적인 거를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어요. 이처럼 평소 꽃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해온 김명희 작가는 꽃이 핀 모습이나 이름 모를 새들의 노래소리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마음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자연과 함께 날아오르고픈 작가의 마음이 가득 담긴 이번 전시회는 오는 7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